불자 장애인들의 시와 수필 작품이 서예가의 북끝에서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보리수아레 작가들의 삶의 이야기를 손글씨로 표현한 특별한 전시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류기원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불편한 몸이 안겨준 깨달음, 열악한 삶 속에서 찾은 희망. 장애인 작가들이 쓴 수많은 명구들이 서예가의 북끝에서 새로운 예술로 거듭납니다. 불자로서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서예가의 독특한 감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 시를 보면 항상 너무 순수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군더더기 없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시를 쓰시는 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이입되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아레는 이야기 정원의 꽃 피우다란 주제로 훈장님 글씨로 쓴 감성 시전을 개최했습니다. 서예가이자 한학자인 이민영 씨는 보리수아레 소속 작가들의 시집과 수필집을 읽고 얻은 감상을 한 호흡으로 쭉 써내려갔습니다. 50여 편의 글씨들은 작품의 느낌을 멍의 농도와 붓의 터치로만 담아낸 각각의 독후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그대로 제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감정이입이 돼서 그 작가가 돼서 그 작가가 제 팔을 빌어서 붓을 빌어서 그 작가의 감성을 그대로 옮겨 보는 그러한 작업을. 보리수아레는 지난 2020년부터 장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 지금까지 시집 8권과 수필집 1권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소보다 외출이 어렵고 대면 기회가 줄어든 장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2000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의 활동이 완전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만 있는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활동의 기회를 줄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보리수아레 작가들은 사회와 소통하고 비장애인과 교류하는 기회의 장이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더 쓰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좀더잘 쓰고 좀더 의미 있고 이렇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써야겠다. 이번 전시는 창작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